지금 만나는 상대가 얼굴 성형 수술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여자로서의 성형을 지금 계속 원하고 있습니다. 여자로서의 성향이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명 이쁜이 수술이요. 언니한테? 그래서 뭐라 설명해야지? 별로예요? 그치, 보니까 본인이 뭐, 그럼 모르지.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지금 뭐 해봤는데 6개월에 한번 이런 걸로 약간 조금 더 리프팅, 그러니까 좀더 나은 걸로 그런 걸로. 아, 내성기에 보톡스 맞아라야? 그런 내성기에 필러 맞고? 네, 그런 식으로 자꾸 아. 더 많은 거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이제 병원도 이제 나서주고. 나서주고 이제 뭐 선물 공세도 많이 하고 그걸 하고 오면은 이제 돈도 많이 주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고 와서 이쁘고 마음에 들면 선물 사주고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네. 그리고 하고 와서 조금 이따 자기가 질리면 너 다시 얼굴 피부 우리가 여기 주름 생겨서 보톡스 맞듯이 너 가서 보톡스 맞고 와야 되고. 나는 네 얼굴보다는 얼굴도 이쁜데 뭐. 얼굴보다는 나는 이 성적인 거기가 더 이뻐야 된다. 거시기가 더 이뻐야 된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그러네. 그러니 우리 언니가 밤마다 고통스럽게 해서 처음보다는. 지금은 더 고통스러운데,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지금도 고통스러운데, 계속 같이 살면서 계속 더 고통스러울 텐데. 아니, 자기 성기나 고치라 그러지, 남의 성기를 갖다 탓을 하고 앉아있어. 그잖아. 남자친구 성기는 괜찮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자기 병원 가라 그래. 아니, 놀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왜냐면, 사람의 여자의 자존심이고 자존감이잖아. 근데, 아니, 6개월에 한 번씩 뭔, 뭐, 리프팅을 시키고 뭐, 했고, 갈것 같으면, 아니, 이 다음에 나이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두 번 해봤지만 이거는 할 짓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뭐 6개월에 한번뭐 이렇게 딱그 시간만 되면은 계속 요구를 하는데 저는 지금 너무 고통이겠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상대가 너무 고민스럽고 고통스럽고 지금 내 입으로 내가 콜라겐을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입으로 콜라겐을 먹어야 되는 입장인 거고. 예? 어? 그리고 내 지금 주름이, 내, 이놈 때문에 지금 신경이 써서 눈가에 주름이 드는데 여기는 보톡스를 맞을 수도 없고 내가 결혼한 상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살짝 똘 같기도 하면서도 이 이상을 말할 건데, 그죠?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잖아. 무슨 모형이고 찰흙이야. 어떻게 다시 만들었다, 만들었다, 무너졌다, 한두 번이지. 그죠? 그래서 그렇구나. 언니 못 살아. 언니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고, 그 같이. 사람을 우리 언니가 설득을 시켜서, 설득을 시켜서 병원을 가지 마. 그런데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랑 육체적인 관계 밤. 을 지낼 수 있는 잔지 아닌지 자꾸 맞춰주지 말고. 왜냐면 모욕이잖아, 이거는. 아니, 같은, 뭐, 미안해요. 모욕이잖아. 아, 내 거는 멀쩡한데 지껏 하시나 하지. 왜내 거에다 갖다가 자꾸 주사바늘 찌르려고 그래. 그잖아요. 나중에는 아주 막으라 하겠다. 내가 볼 때는, 미안한데, 아우는 이제. 미안, 내가 혼날라갈게요. 일단, 언니한테는 이혼수는 있어요. 제가 뭐, 정을 보자면. 기도 안 쳐다. 근데, 일단은 병원을 가지 마요. 남자가 원하는 대로. 그 선물 같은 거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러면 돈 들여서 진짜 내가 병원을 한 군데 내 그냥 여의사를 하나 갖다 놓고 나서 내제 전담 놔둬야 되지 않는 이상은 언니도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고. 이거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나중 되면 내가 밤마다 무슨 무용, 물건인가 싶기도 스러울 거고. 스러울 거고. 일단 수치스럽죠.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다른 여자, 이쁜 여자 데려다가 그냥 지가 만들어서 살면 되지. 아니, 모형 요즘 저기 왜, 외국 보면 인형도 많더만. 병원을 가지 마요. 여자도 그런 병원을 많이 가면 탈이 납니다.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지 말고 그래도 나를 싫어하는지 안 싫어하는지 본인이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 나를 자꾸 본다면 본인이 선택을 하겠죠.
그죠? 네. 내가 아무리 결혼해라 천생연분이다 아무리 짝이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해도 지금 당장은 본인도 떼어놓을 수 없고 떨어질 수 없고 헤어질 수 없지만 본인도 고민 들어오는 건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러운 거 아니야. 맞아. 그잖아. 네. 이 사람이 진짜 내 인간적인 요 이름 석자성명 가진 여자로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병원을 갔다 와서 빤빤하고 피어진 나를 좋아하는 건지 꼬불꼬불해진 나를 좋아하는 건지 그거를 판단을 하고 싶으시다면 병원을 네. 가지 마시고 네. 아무리 추천을 하고 아무리 해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이렇고 그것 때문에 나를 등하시한다면 이 남자랑 헤어지는 게 답이야. 영원히 여의사 여성병원을 아주 그냥 달고 살아야 돼요. 지병 났어? 병 걸렸나 보다 아주. 당뇨병 걸렸듯이. 그죠? 네. 고민할 건 아닌 것 같아.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울 거다. 응? 나중에는 증말이야. 언니가 아니라 딴 여자한테 써먹을 만큼 써먹었다가. 더 이상 어떻게 써먹어. 아무리 과학이 좋고 의술이 좋아진다 그래도. 그치? 네. 그러면 언니도 이 사람을 한 번 정도는 나라는 인간을 여자를 선택한 건지. 네가 원하는 거기에 그것까지 네가 선택을 해서 그것만 보는 건지를 한 번 정도 시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지 마. 그 싸웠어. 그때는 헤어지시는 게 답이에요.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수치스럽게 살라고 여자로서. 어? 나이만 먹은 거야. 헤어지고 나면 저한테 인연이 오나요? 언니 마음만 열면 돼. 언니 마음만 열면 되고 인연줄은 있냐고 물어보고 싶은 인연줄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 네. 판단은 본인이 하세요.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시험을 한번 해봐. 그 가서 맨날 난 그게 뭔 꼬락서냐 무슨 애 낳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좋은 곳이라고 설명하기엔 은밀한 곳이고 우리한테는 중요한 곳이고 그리고 수치스럽게 내 사람이 그러면 나중에는 언니는 정말 언니의 존재가 아니라 그거에다가 성기에다 그러고 살아가야 돼요. 모욕적이잖아. 네 맞아. 지금도 모욕적이잖아 그치? 충분히 너무너무 모욕적이고 힘듭니다. 그러면 병원 가지 말고 가라 그랬다 그래도 그러면 안 가시고 그렇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궁금한 거 있나요? 없죠. 바로 남자는 또 만나나요? 헤어지고 나서 얘기를 해요. 예. 헤어지고 남편이 있어. 1, 2년 안쪽으로 남편이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가 하나 정리된 다음에 언니 심신의 안정도 뭐 남자 못 낳을까 봐 환장을 해갖고 이 정도로 모욕을 당하는데 이 남자를 선택을 하고 앉아있어서 결혼을 해야 되니 말하니 고민을 하고 있냐고. 어? 본인도 지금 갈팡지팡이잖아. 뭐 참대를 못하잖아. 그치? 남자는 생길 것 같으니까 당장 한 달, 두 달, 세 달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라도 아니죠. 좀 쉬어. 좀 쉬어라. 어? 병원도 그만 가고 밤도 그만 지내고 좀 쉬어라. 걔도 좀 쉬고 싶겠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시험해보시고 이별을 해라 말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해서 나를 존중을 못할 것 같으면 헤어지시는 게 맞아요. 나중 되면 이혼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